그거 내가 잡아놓은 거 엄마가 해놓은 거 아니야? 뭐라노? 네가 잡은 거 여기 있고.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아침부터 아주 모기에 대한 토크를 열심히 했고 이렇게 생얼로도 인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저 이사갑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부모님이랑 밥 한 끼라도 할 겸 해가지고 이렇게 부모님 댁에 왔거든요. 밖에 진짜 찜통이어가지고 아 삼겹살 너무 더울 것 같아요. 진짜 고기 구워 먹으러 가기 너무 더울 것 같아서 고기와 많은 것을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샤브샤브로 정했어요. 샤브샤브 어떤데? 샤브샤브 이어 걸어가면 한 1분 2분 거리에 좋은 거 있다. 가자. 지금 언니 오늘 그 보험 사기 당해가지고 언니 차랑 다른 차랑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 접촉사고라고 할 것도 아니래요. 진짜 필름도 안 끊겼대요. 안 까요? 그치? 안 까요? 한참 하고 엄마도 갔었거든? 응. 아니 나 혹 괜찮으십니까? 하고 괜찮습니다 이랬는데 응. 뭐 이틀 후에? 누가 뭐 결론을 했겠지 뭐. 진짜 속상하다. 내 맘 빡빡 속상해. 오늘의 외식 메뉴 어머니 집에서 걸어서 3분 거리고요 여러분. 프리미엄 샤브샤브 패밀리 레스토랑입니다. 가게 이름은 샤브올데이예요 여러분. 부산 대연장. 여기가 지나가면서 딱 봤었었는데 굉장히 뭔가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프리미엄 소고기 샤브랑 60여가지의 샐러드바래요. 품질 좋은 소고기, 신선한 야채, 그리고 라이브 공간이랑 한요리 다양한 메뉴. 외식하기에 딱 호불호 안 갈릴 것 같아가지고 선정. 제일 중요한 비프죠. 이렇게 예쁘게 담아가지고 가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다른 손님이 너무 예쁘게 담아가시길래 찍었어요. 여기 굉장히 탐나네요. 백목이. 여러가지 버섯 있고 전두부도 있고 납작당면, 뭐 소시지, 어묵이나 비시고 새겼으면 떡발이 이런 거 약간 좀 애기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맞지? 어, 애기는 언제 커가지고 이런 거 먹지? 샤브 야채들 월남쌈 야채들 이렇게 그릇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딱 담아가지고 간대요. 근데 이거 좀 좋은 것 같아요. 보통은 그냥 일반적인 접시를 주잖아요. 섞이더라. 근데 여기는 뭔가 좀 고급져. 굉장히 여러 가지 소스들도 있고 프리미엄 샤브샤브와 호텔식 샐러드바를 마음껏 즐기세요. 피자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고요. 볶음밥, 떡볶이, 와 소불고기. 소불고기 이거 진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지. 양념치킨. 와 파스타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이게 진짜 대박인 것 같은데 미나리 삼겹살 나오는 시간 30분만 와. 그러니까 보통은 고기 같은 경우에는 마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온 시기 돼가지고 근데 여기는 30분만 나오는데 미나리 완전 좋음. 이게 소세지도 굉장히 고급 호텔에 딱 나오는 곤육 함량 높은 소세지 그지? 여기가 그 샤브 소스다. 제가 엄마가 되고 나니까는 보이는 거 어린이 시키고 보통 이제 외식 같은 거 나가면은 어린이 시키고 챙기고 댕기기 진짜 너무 귀찮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것도 센스 있는 것 같아요. 월남쌈 나중에 챙겨가는 거 나중에 이제 아포카토 만들어먹고 사투리 같은 거 있고 진짜 대파 신기한 거 먹는다. 이거 무대야. 저희 애기가 나중에 크면은 보면 환장할 만한 거. 여기는 이제 우리 엄마들이 좋아하는 쪽. 보시면은 분들의 맛이 있고요. 당근장, 양념부추, 양고추장, 고추간장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와 맛있겠다. 주밥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고기는 뭔데? 우리 나중에 죽 만들어. 아. 껍질이 너무 맛있겠다. 고기가 너무 좋네요. 엄마 좋아하는 것 같다. 야 역시
역시 우리 아버님 이쪽 코너 먼저 가시죠. 불고기가 대박이다. 아빠 진짜 맛있겠네. 그치 어머니 곤드레다? 응. 야 많다 곤드레. 응. 엄마 나는 응. 강된장. 엄마는? 엄마도 강된장. 나 요즘 겉절이가 좋더라 엄마. 어. 열무. 아 열무 비빔밥 해먹어도 맛있었겠다. 자 맛있게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드시러 오신 거 맞죠? 네. 이게 맞아요 여러분. 저 혼자서 이렇게 먹고 있는 게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먹방 유튜버의 삶이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아, 혼자서도 잘 먹는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진짜. 일단 제가 미치도록 좋아하는 청경채. 여기는 좀 크게 고추도 듬뿍 넣고요. 저는 좀 샤브샤브 먹을 때 야채가 푹이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아 푹이 좋아해요. 엄마 아까 그 곤드레나 한 입만 주라. 곤드레 강된장 비빔밥. 향 좋다. 좋아. 맛있지? 끓기 전에 치킨. 하나도 안 눅눅하고 다 깡정 같아요. 어디 국물을 한번. 아직 먹지도 않았어. 채소랑 목이버섯이랑 우삼겹이랑 이렇게 먹으면 완전히 끝내준다고. 옆에 팀원들은 다 가셨네요 어머니. 소스 맛있어. 일단은 제일 중요한 육수부터 한번 맛볼까 얘. 와. 옆에 열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 몰라요 나 왜 혼자 외로이 식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엄마 여기 손님 진짜 많아. 응. 어진 상파다리 쪽에 지금 벌써 왔었는데? 근데 속이 진짜 확 풀리는 느낌이야. 월남쌈. 고기 던져봤네. 야채 하나하나씩.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오이 진짜 좋아해요. 오이. 땅콩 소스. 아 여러분 근데 여기 아까 삼겹살 있었잖아요. 그 삼겹살로 진짜 월남쌈 싸먹으면 맛있는 거 같아요. 똑같이 라이스페이퍼 하나 싹 올리고 당근 싸먹는 거 전부 다 올리고. 거기 아까 삼겹살 있었지. 근데 근데 아이 같이 나눠 먹읍시다 얘. 삼겹살로 월남쌈 싼 거거든요. 근데 요게 진짜 별미예요. 피쉬소스 찍어가지고. 와 아니 요거 봐. 야, 저 옆 테이블 개 삼겹살 갔다 왔다 하는데 여러분. 샤브올데이 같은 경우에는 60여 가지의 그 호텔식 뷔페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는 확실히 가져다가 먹을 게 많아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저희 아버지 또 가서 아이고 저 또 우리 언니 또 간다. 근데 이 맑은 육수가 진짜 제 취향인 것 같아요.
마라육수랑 얼큰육수가 있어가지고 또 마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문해가지고 드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라육수인데 네. 비 오는 날 먹으면 맛있게 생겼다. 아니 같이 외식을 나와놓고 왜 요 테이블 따로 요 테이블 따먹냐고요. 오렌지도 수도 있어? 더 드세요. 더 드세요. 엄마 짠해줘. 부럽네요 여러분. 엄마 내가 떠나는 게 섭섭하지가 않지. 섭섭해. 다음 어떤 표정이 있을까? 어떤 표정을 얘기하죠? 얘기해. 진짜 봐도 안 섞었는데. 가족 모임이라든지 친구 모임으로 굉장히 좋은 느낌이에요. 특히 이제 식사 후에 밖에 테라스에서 이렇게 좀 한잔의 여유를 느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여기가 인테리어가 뭔가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다고. 와! 입산장 조심해야 돼. 그리고 면이 좀 얇다 보니까는 국물이 굉장히 잘 스며들어 있는 그런 느낌. 와, 나 근데 엄마 진짜로 엄마 나 너무 외로워서 안 되겠어. 아, 나 둘이 커플티 입고 오신 거예요 지금? 죽에 빠질 수 없는 계란. 근데 가족끼리 이렇게 또 만들어 먹는 거 재밌네. 됐다. 죽은 원래 딱 계란 넣고부터 시작이거든. 그쪽에 디저트 프로 간 거야? 나 분수 먹고 싶은데. 아, 분수. 분수 토핑스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분수 토핑을 만들어 먹으면 되는데, 저는 네. 조금 더 다르게 애플 망 토핑스로 만들어 먹을 겁니다. 좋아요. 맛있겠다. 언니 같은 핫핑수. 요거는 저희 아빠 같은 거. 엄마 같은 거. 초코가 살짝 묻은 저의 애플망 토핑스. 여기에다가. 그리고 여러분, 아까부터 이거 계속 혼냈거든요. 떠나기 싫으신가요? 네, 너무 좋아요. 빨리 오십시오, 어머니. 아이고, 두고 간대, 두고 간대.